생물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이나 외부의 강력한 영향 등으로 원래 있던 정보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세포는 유전 정보가 바뀌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음에도 매일매일 적은 양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정보의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고 우리 몸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든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또한 이미 생식세포 안에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까요? 연구 결과 한 부부가 약 60여 개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30억 개 중 60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원래의 정보에서 변화된 정보가 후대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도 하는 이 돌연변이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의 원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박테리아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긴 시간과 돌연변이의 축적과 자연선택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전 정보의 증가입니다. 목적도 없는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 정보가 생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공작의 깃털과 독수리의 날개도, 기린의 긴 목과 사자의 갈기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멋진 고래와 박쥐까지 다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전 정보가 생겨야 합니다. 돌연변이는 전능한 신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돌연변이는 과연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돌연변이는 유전 정보의 훼손을 보여줍니다. 유전학자들은 인위적으로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초파리 600세대를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박테리아 4만 세대를 가지고 실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연변이로 인해서 진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생물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향상된 기관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돌연변이 실험을 당한 초파리들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유익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종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셀 수 없이 무수한 돌연변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초파리는 초파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94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기에 주변 동식물은 급격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유전 정보의 증가로 진화의 동력이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중립적이거나 해롭습니다. 간혹 유익한 돌연변이라고 분류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유전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적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은 결과나 돌연변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는 진화의 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관찰한 것은 유전 정보는 그대로 복제되거나 재배열되거나 삭제되거나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여 더 나은 유전 정보의 증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암이 생기고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 부모보다 더 많이 훼손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훼손된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돌연변이는 어느 쪽인가요? 유전 정보의 증가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유전 정보가 훼손되는 과정인가요?